좋아요. 하나, 둘, 셋, 넷. 꿈, 꿈, 꿈. 기쁨으로 달려가니. 온 세상. 온 세상. 주의 복음 들을 때까지. 고고. 꿈, 꿈, 꿈. 기쁨으로 전하리라. 온 세상 주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나를 구원하시, 나를 구원하시 주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시, 나를 선택하시 주님의 계획.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고고고 기쁨으로 달려가니. 온 세상 주의 복음 들을 때까지. 고고고 기쁨으로 전하리라. 온 세상 주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신,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계획.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 주의 복음 들을 때까지. 고고고 기쁨으로 전하리라. 온 세상 주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지를 이 편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고 일하진 않고 늘 먹기만 좋아하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동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늘 일을 하고 늘 내가 먹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내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벌어서 먹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때 대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완전 이건 진짜 대박이야 라고 하는 거 언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 여기 있는 친구가 얘기했는데 복권에 당첨됐을 때. 복권. 우리 친구들 복권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복권을 별로 믿지 않아요.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보다 복권을 사러 가다가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복권을 사러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야. 복권은 그만큼 당첨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당첨되었던 대박을 완전 대박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만큼 큰 돈이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계산할 수 없는 달러로 얘기해 줄게요. 달러로 얘기하면 3170만 달러.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357억
5천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래요. 뭐 1억도 벌기 되게 힘든데 357억이라는 거는 정말 대박이 아닌 대박이 대박일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던 이 사람이 이 인터뷰에 여기 지금 인터뷰에 나왔잖아요. 인터뷰에 딱 나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복권을 사서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당첨이 딱 됐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동안 몇 날 밤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박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잡히게 되면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에 따르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별로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많아요. 좋아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운동 좋아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운동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좋아 그럼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으로 스포츠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다. 스포츠 스타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메달도 따고 또 그 메달 따고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해주고 또 CF에 나오게 되면 엄청난 돈도 벌게 되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스포츠 스타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친구 이거 본 적 있죠? 이 발은 어떤 발이에요? 이 발은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박지성 선수가 발을 이렇게 찍어서 도장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발 도장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축구 선수는 많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박지성 선수의 발은 평발이었어요. 뛰면 뛸수록 몸이 엄청나게 피곤한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평발이면 군대도 가지 않았던 그런 정도의 평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은 축구화를 벗었을 때 발이 예쁘고 그냥 평범한 발이 아니라 온갖 군대에 삐거나 부러져서 다시 한번 아물고 상처 났다가 다시 아물고 했던 굳은 살이 박혔다가 또 굳은 살이 떨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했던 그런 아주 아주 무섭게 생긴 발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박지성이었어요. 또 이런 박지성 발, 박지성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걸 보니까 어떤 사람의 발인데 저 신발을 보니까 남자 같진 않고 여자 같아요. 여자 같은데 저 발을 보니까 예쁜 신발을 신고 다닐 법한데 편한 신발을 신고 더 이상 저 발에 예쁜 신발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험하게 생긴 발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발은 바로 김연아 선수였어요. 김연아 선수는 매일매일 피겨스케이팅 신발을 신고 피겨스케이트라는 신발을 신고 아주 아주 힘든 운동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손도 스케이트 신발을 벗었다가 또 신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는 그 끈을 묶었다 풀었다 해서 여기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발에는 저렇게 끊임없이 아주 예쁜 나이에 한참 멋을 부려야 될 나이에 저렇게 멋도 못 부리고 저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아주 아주 예쁘장하지 못한 그런 발을 가졌던 게 바로 그런 발이었어요. 이 발은 누구의 발이냐면 아는 친구들 있네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메달을 땄잖아요. 1등을 했죠. 그쵸? 손현재 선수의 발이에요. 손현재 선수는 리듬체조 선수여서 이 선수도 늘 발레 선수처럼 늘 발로 막 뛰어다니고 굴러야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발 앞으로 이렇게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레리나나 이 리듬체조 선수들은 이 발끝으로 버텨야 되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손현재 선수도 발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어요. 발이 늘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늘 끊임없이 연습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흘린 땀은 엄청난 땀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땀을 흘리고 이뤘던 대박이었어요. 1등을 하면 대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박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땀을 흘렸던 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좋아, 그러면 스포츠스타 되는 것도 저렇게 어렵다니까. 그럼 나는, 좋아, 우리 친구들처럼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럼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연예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예인 좋잖아요, 그쵸? 예쁜 옷도 입고 예쁜 화장하고, 그쵸? 내 TV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팬클럽도 있어서 늘 선물도 갖다주고 얼마나 좋아. 정말 좋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고 싶어요? 좋아요. 연예인을 꿈꾸는 친구들 있어요? 연예인도 좋은데 연예인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스포츠스타도 좋고 연예인 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거라면 다 좋죠. 그렇지만 이런 연예인들도 엄청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연예인들이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침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돼. 걸그룹이죠. 예, 예쁜 우리 언니 누나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아침에 밥도 많이 먹고 저녁 때 막 고기도 먹고 싶고 한데 먹을 수 있는 게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대요. 남자들도 먹기만 하면 살이 쪄서 나오기 전에 TV에 나오기 전에 저렇게 다이어트 식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배추 뭐 저렇게 고구마 이런 거 몇 조각만 먹고 매일매일을 버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좋아, 그러면 먹는 거는 나는 좀 줄일 수 있어. 먹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저렇게 먹고서라도 대박을 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렇지만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자는 시간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아. 1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 7시간밖에 못 자요. 8시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씻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노래하고 또 외국어도 배우고 또 열심히 춤 연습하고 이게 하루 종일 계속 이것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친구들과 만나서 떡볶이도 먹고 싶고 또 예쁘게 꾸미고도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해요. 연예인들도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였어요. 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박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꿈들을 다 얘기하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러면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러면 나는 저렇게 땀 흘리기도 힘드니까 운동도 못하고 연예인처럼 잘 되지도 못할 것 같고 복권에 당첨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 기도만 할래. 나는 오직 기도만 할래. 기도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여기 써놨죠? 기도만 하는 거. 시험 공부 저 하기 되게 힘들고 시험 공부하는 거 저 힘든데 하나님 저 오늘부터 내일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기도만 할게요. 기도만. 책은 하나도 안 보고 저는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 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답이 객관식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4번까지 있는데 제가 딱 보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딱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1번이라는 숫자 뒤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싹 보이면 제가 하나님 그거 딱 쓸게요. 그러면 그게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를 썼어요. 100점 맞았을까요?
시험을 잘 봤을까요? 아니죠. 시험을 잘 보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내가 잘 배운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배고픈데 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식탁이 잘 차려져 있는데요. 저는 숟가락 들지 않을게요. 저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없죠. 자기의 숟가락을 떠서 밥을 퍼서 반찬이랑 먹어야 자기가 배부른 거예요. 이렇게 일하지 않은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은 대박의 인생, 그리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 우리 친구들 유치원 다 나왔죠? 좋은 유치원 나왔어요? 아니에요? 좋은 유치원 나온 친구들 있죠? 목사님이 유치원에 갔어요. 왜 유치원에 갔냐면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 유치원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부모님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내가 갈 수 없어서 목사님이 대신 갔어요. 갔더니 무엇을 했냐면 시장놀이를 했어요. 시장놀이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쫙 전시가 되어져 있고 우리 친구들 달란트 시장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쫙 정리가 되어져 있고 예, 목사님 아들 딸에게는 목걸이에 이렇게 지갑이 달려져 있었는데 지갑 안에는 예, 돈들이 들어있었어요. 진짜 돈은 아니고 종이로 만든 가짜 돈이 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치원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돈을 꺼내서 마음대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그리고 또 역할을 바꿔서 어떤 친구는 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목사님이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딸 뒤에서 무엇을 사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무엇이 사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것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것만 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놀고 싶은 것만 사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목사님 딸이 다정이거든요. 다정아, 너는 아빠를 위해서는 무엇을 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딸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딸이 생각해서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동생에게, 친구에게 여기에 있는 돈으로 무엇을 사줘야 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자기가 아빠를 위해서 사기 시작했어요. 뭘 샀을까요? 네. 아빠를 위해서 뭘 샀냐면 양파를 샀어요. 엄마를 위해서 감자를 샀어요. 자기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하나 사기 시작했는데 아빠한테 필요한 것이 양파였는지는 그럼 잘 모르겠지만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빠 엄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꼭 필요해요. 나에게는 대박 인생을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벌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꿈꿔야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한 동물이 나와요. 이 동물은요, 어떤 동물이냐면, 예. 이 동물의 진짜 이름은 비버라는 동물이에요. 비버. 알죠? 비버. 비버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도 되게 부지런하지만 가장 부지런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비버는 쉬지 않고 일해요. 쉬지 않고. 그래서 늘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집을 고치고 수리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가 아직 새끼를 낳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새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놓는, 그리고 뚝을 쌓아서 그 집이 떠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게 바로 저 비버였어요. 비버는 저렇게 근면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저 비버처럼 근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부탁받은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근면한 삶을 살아서 내가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모든 시간과 힘을 잘 쏟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말은 뭐라고요? 반대말은 나태함, 나태함, 게으름 이런 건데, 우리 친구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하느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나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처럼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신을 더욱더 열심히 단련시키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지치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